서울시교육청이 등교 개학을 앞두고 학교별 세부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골자를 살펴보면 고3은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지만 나머지 학년과 초중학교는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병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일부터 고3 학년을 시작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단계적 등교 개학이 이루어집니다. 한 학교 안에서 학년별로 순차적 개학을 하면서 학생 접촉과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발표한 등교 수업 운영 방안 역시 교육부의 지침을 따르면서 학생들의 최소한의 접촉을 통해 안전을 지키자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서 학습권을 지키는 학사 운영 방안입니다. 등교 수업 시기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실시합니다. 학사 일정이 시급한 고3 학생은 20일부터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 1, 2학년은 학년별 또는 학급별 격주 운영을 권장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원격 수업과 등교를 병행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하루 이상은 등교 수업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은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기 중 일상 돌봄으로 전환됩니다. 학교 생활 중 학생 간 접촉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학교별 상황을 고려해 학년별 혹은 교실별로 등교 시간을 다르게 하거나 오전반, 오후반으로 학급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교 시간과 급식 시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특히 급식 시에는 거리 두고 앉기, 시간 및 장소 다르게 운영하기, 한 방향 앉기 등이 실시됩니다. 더불어 거리 두기를 위해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므로 학년 학급별 시차 등교 및 시차 급식, 원격 수업, 등교 수업 병행, 수업 시간의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예시로 제시하여 학교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등교 수업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은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한 대 이상씩을 설치 지원했고 마스크는 학생 한 명당 5매, 교직원 한 명당 3매를 배부합니다. 등교 개학을 앞둔 학생들은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자가 건강 진단 사항을 온라인에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하루 두 번 발열 체크를 해야 하고 만약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전원 귀가 조치 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해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개방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등교 수업 후에도 원격 수업의 비율이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과밀 학급 분반 수업을 위한 시간 강사 수당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